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연입니다. 저는 7월 마지막 지난달 과테말라에 있는 갈릴레아 선교센터를 저희 큰딸과 총 25명의 팀원으로 합류해 제 안에 제 안에 간직된 소중한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딱 5분이지만 많이 부족해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아주 바쁜 일정에도 모여서 과테말라의 그 선교회와 협력해서 그곳에서 활동할 사역들을 매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으로 3일 동안 약 1,000명의 아이들과 비빌스를 나누고 또 옥수수 나눔과 의료봉사를 그리고 3일에 걸쳐 마을의 150 가정 복음 전도와 또 150 가구의 라임 나무를 심기를 목표로 하고 25명의 선교 팀원들과 가정 방문 때 그리고 VBS 때 필요한 1,000개의 구두벽과 선물들 그리고 의료약품과 크래프트, 찬양 그리고 스킷들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주 놀라운 저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섬김이 너무나 귀한 손길과 그리고 남다른 스케일로 선교의 한뜻 한마음으로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과 흥신으로 저희들 사랑을 주셨고요. 또 준비하면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선교팀원들의 건강과 또 사역에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저희가 가슴에 품고 과테말라로 22일 새벽 2시에 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 가족들의 배웅을 받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선교팀들에게 처음이라서 민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아프지 않고 또 부지런히 따르고 마음을 다해 순종해서 준비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오고 올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또 주님의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19시간의 이동을 마치고 무사히 선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씨앗이 열매가 얼마나 단지 먹어보고 느껴보면 또 먹어보고 느껴보면서 경험케 하신 저에게 그 첫걸음이 과테말라 선교가 그랬습니다. 전 교인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순종으로 모여서 저희들 믿음의 고리로 묶어주신 가족이라는 것을 아주 깨달은 시간이었고 또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마냥 엄마의 손길만 필요한 줄 알았던 보였던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선배의 뒤를 따라서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그 과테말라에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눈시울을 적시던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서 제가 제 딸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또 감사기도를 올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의 습하고 뜨거운 날씨와 바쁜 일정과 예민한 저의 긴장으로 하루 3시간의 짧은 수면과 그리고 길고 길었던 버스 안의 이동들 그리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고단함도 지치지 않게 하셨고 힘들 줄 모르게 하셨고 또 모든 팀원들과 성령의 뜨거운 도우심으로 이동할 때는 저희들이 버스를 타거나 어딘가 발을 디디고 올라설 때는 아주 무섭도록 비가 정확히 내리시고 또 도착해서 땅에 발을 디딜 때는 정말 맑은 하늘을 보여주셨던 정말 너무나 감사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들이 방문한 세 곳의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과의 만남으로 사랑의 나눔은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감동과 한의를 드린 것보다 넘치도록 받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였고 또 돌아온 이곳이 저의 또 하나의 복된 선교지이고 또 만나는 우리 교인분 한 분 한 분 또 믿음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복된 가족이고 이웃임을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따르고 거룩해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내 삶으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랍고 계획하신 일을 나의 작은 발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빛나는 보석들을 찾아낸 능력의 성령님을 만나서 오늘 은혜 인해 있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야 할 믿음을 위해 깨어나고 일어나서 저도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와 저희 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우리 GMC의 믿음의 선배님들과 동역자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담고픈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서 산 적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GMC 가족 성도님들과 주가 거하신 곳에서 항상 함께 거룩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정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오전 1부 예배 때 우리 고은혜 집사님과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와일 예배 때 선교를 통해 도전받고 변화된 은혜를 나누는 간증을 준비하였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꼭 한번 들어봐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이 바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믿음과 앞으로 매 순간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외롭게 순종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주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내려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